와 크다. 와 이거 겁나 잡았어 잡았어. 크네 크네. 오 큰가봐 이번에 돌돔. 돌돔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고기? 자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만족. 2시 반이 만족. 어우 사람도 겁나게 많네. 오늘 엄청 많네. 우리 자리에 우리가 했던 자리도 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 여러분들 5월 31일 예, 마지막 날이네요. 12물이고요. 여기 예초리 방파제 나와 있습니다. 예, 요새 여기 벤치가 많이 나와서 어제와 이어서 어저께 엄청 많이 또 입질을 받아갖고 일로 또 나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어제와 똑같이 레드펄스의 GT4-41호 도다리띠입니다. 그리고 닐은 레드펄스의 BR830, 라인은 8합사 45 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코 6줄에다가 감성돔 6호 바늘을 달아서 삶은 데친 소라를 조그맣게 등분해갖고 2알씩 끼고 있습니다. 과연 30짜리 벤치만 잡지 않고 오늘도 4자 이상의 돌돔을 잡을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겜작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히히 빠바빠바밤 또 심해서 물 건너 물고기 먹어. 핫토니까는 여기 있어요. 핫토니만 금식 풀려지 먹을 수가 있어요. 자 형님들 시켜주세요. 밥은 먹이고 일을 시켜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맛있겠다. 물 건너 온 불고기 먹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빠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요. 빨리 풀어주십시오, 이제 먹게. 먹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래. 차나가지고 풀어준다. 맛있어. 됐어 걸렸어. 걸렸대. 뭐야 걸림. 돌샴치 일명 놀래미. 너도 왔어. 와, 크다! 와, 이거 겁나 크다! 잡았어. 크네, 크네. 와, 겁나 크다. 잡으시오, 잡으시오. 여러분들, 재물 걸림. 31! 히히! 막 의자가 있었는데, 이제 뭐. 에이, 씨, 그래. 들켰다. 혹! 하나, 짜짜짜, 3자, 또! 야, 나 봐, 가만히 있어. 와, 크다! 와 이거 겁나 크다. 잡았어 크네. 와, 겁나 크다. 오 큰가봐 이번에 돌돔인다. 돌돔이다. 어머 돌돔이다. 잠깐만 이렇게 해서 나오나? 나 내려갈 테니까 여보. 오 돌돔이다. 와 되게 크고 같은데. 우와 드디어 사자 잡노. 사자 넘을 것 같은데요. 이야 사자가 넘을 것 같은데요. 우와 도다리떼로 손만 죽이네. 도다리떼로 잡았어. 드디어 오늘 성공이네. 와 빵 죽이네요. 자 재물걸림 재물걸림 됐고요. 가요 버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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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네. 39네 이씨. 아, 나 부족하네. 1cm 부족하네. 아이, 나 짜증나. 사자 안 되네. 예, 여러분들 오랜만에. 와, 진짜 그래도 큰 놈 잡았다. 빵이 좋습니다. 와, 빵이 오랜만에 진짜 두꺼워요. 아, 우와. 여러분들
진짜 빵 좋죠. 자. 와, 죽입니다. 기가 막히죠?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 잘 와. 생겼습니다. 어, 저 밑에다가 이제 걸어 놓고 간 거예요, 이쪽으로. 물에다가 보관해 놓으려고. 지나다닐 만한 곳에다 걸어 놓으면 뭐. 어. 자, 여러분들 엄밀히 말해서 저건 벤츠입니다. 네이버에 돌돔을 쳐보시면은요. 커져야 되겠다. 40cm 이상으로 나와요. 지금 왜 삼자가 귀하냐면 그 정도 돌돔이 안 나와줘서 그래요. 아이고, 벤츠가 자꾸 있고 이거. 야, 근데 손맛이 진짜 여러분들 손맛이 우와. 이 도다리대로 39대는 빵 좋은 애가 힘을 쓰니까 와, 기가 막힙니다. 놓쳤어? 못쳤어. 우와, 못쳤어. 진짜 쎘는데. 있다. 뭐 있다고? 있어? 어, 뭐야, 이거 뭔데? 뭔데 이렇게 세게 쳐? 돌돔이 아니야? 우와. 뭔데? 아니야, 빠졌어. 와. 빠졌어? 아, 이거 큰 거다, 이거는. 낚싯대가 들릴 정도로. 우와. 진짜 큰 놈인데? 얘 오짜 아니야? 우와, 오빠. 진짜 아깝다. 근데 빵이 어, 빵이 좋아요. 어, 빵이 좋습니다. 부위요. 옆으로 빵이 좋죠. 까짓 놀랐지. 까짓 놀랐어. 어, 10년 간수할 뻔했는데. 봐봐, 삼자 좀 안, 아, 삼자 안 되구나. 근데 겁나 세게 때리네. 네. 28이야. 28? 아, 딱 대고 28. 28. 아, 전 오늘 깡이네. 하도님 다 잡았습니다. 네, 삼자 이하는 방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빵빵한 거로 봤을 적에 알이 좀 찬 것 같으니까. 아, 네. 그래. 그럼 방생해 줍시다. 잘 가라, 빵쉐잉. 자, 봉이 언니네 왔어요. 아, 고기 손질합시다. 우선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게 내 넣어놓으면 돼. 어? 넣어놓으면 된다고. 같이 가져가야지. 나 혼자 다 들고 가라고? 이렇게 놔도 돼, 지금. 틀어서. 근데 이놈 잘생겼다고요? 물어간다. 야, 이 냥이야. 야, 이런 새끼야. 돌돔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 고기? 고기 어디 갔어? 어머, 어디 갔어? 아, 고양이가 물고 왔다고? 진짜? 오, 누가 물고 갔어? 어떤 색깔 고양이가? 예? 젠장. 고양이가 물고 갔대. 언제? 방금? 우리 어머니 건데, 이 나쁜 놈이. 아니, 그 가까이 고양이가 진짜요? 어디? 와. 진짜? 와, 살아있는데. 야, 질렸다, 씨. 살아있는데, 돌돔이 물고 왔다고, 삼자인데?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있어야죠. 고양이가 나타나면 전자녀로 멍멍 그러던가. 아, 그랬어야죠. 그거 하나 고기를 제대로 못 지킵니까? 예? 예, 영수님. 우리 고양이가 지금 가져간 거 맞아? 사람들이 누런색이라 했는데? 어? 누런색 맞지? 어, 누런색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연출하기도 힘들 가게라 사람들이 지금 다 얘기하잖아. 아니, 우리 고양이 맞냐고. 그럼 여기 다른 고양이가 어디 있어? 걔 아까 내가 팔을 들고 있었거든. 지금 짱이 없어. 괜찮아. 먹고 싶었나 보지.
비록 어머니한테는 불효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고양이에게는 오늘 행복한 하루일 겁니다. 다음번에는 맴매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캠낙세기 좋아요 구독 빠밤.